주파수 71.7MHz 민자미의 짱그레. 요즘 날씨가 무척 덥죠. 2021년 여름이 유난히 더운 것 같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면요,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요. 1시간마다 최소 2잔 정도의 물을 마셔주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고 실내에서 활동하시고, 꽉 끼는 옷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빛을 흡수하는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 옷을 입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점그레에서 어떤 것들을 할 예정이냐면요, 먼저 점그레 뜻부터 설명드리면, 점이와 빙그레 웃자는 뜻으로 점그레고요.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아 소개도 해주고 재연도 해주는 컨텐츠입니다. 사연의 종류는 총 5가지로 상처받은 사연은 점그레, 웃음이 빙그레 나오는 사연은 점그레, 어이없고 화나는 사연은 어쩜그레, 볼이 발그레해지는 로맨스 사연은 점그레,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 사연은 점그레,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에 맞는 장르를 골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보내는 링크는 고정 댓글 혹은 설명란에 적혀 있으니 클릭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첫 시작에 앞서 사전에 인스타와 페이스북으로 링크를 공개해서 사연을 좀 받았는데요. 인스타와 페북 아이디는 mjjmin.mi 이니까요, 팔로우 하셔서 민점이의 다양한 소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락처를 적는 란이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통화도 하고 재미있는 코너도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통화에 동의하시는 분은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그레, 화나고 어이없는 사연에 사이다 날려주는 코너, 어쩜그래? 민점이 팬 닌퐁이님, 언니는 사춘기 15살입니다. 방학이어서 매일 콧만 만지는 언니 때문에 엄마는 밤마다 폰압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그때마다 언니가 저한테 화풀이를 한다는 겁니다. 잠자 못해 저도 소리를 질렀더니 엄마가 하는 말! 언니한테 누가 소리를 질러! 우리 닌퐁이님 너무 서러우셨겠어요. 물론 어머니 말씀도 맞지만 그래도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언니 편만 드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요. 어쩜그래 타임! 언니 편만 들고 왜 내 입장은 이해 못해줘? 엄마! 어쩜그래?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2학년 때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며 놀고 있었어요. 그때 달리기가 느린 저를 보고 어떤 남자애가 하는 말! 넌 돼지여서 달리기가 느리지? 어우,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제발 생각을 거치고 말을 뱉자고요. 어쩜그래 타임! 생각하고 말 안 하냐? 너 인성 어쩜그래? 롱다리님, 저는 5학년인데 161로 키가 큰 편입니다. 앞으로도 키가 더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친구가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하는 말! 지금 키 큰 애들은 나중에는 키가 안 자라. 그러니까 넌 거기서 키가 멈췄어. 의상가요? 왜 본인이 단정을 찍고 그러죠? 어쩜그래 타임!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너 어쩜그래? 최혜직님, 남자친구랑 알콩달콩 사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아서 뭐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저를 차단했더라고요. 황당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 그냥 갑자기 연애하기가 싫어졌어. 미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아니,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자고 말을 하던가, 잠수 타고 차단하는 건 무슨 경우예요? 어쩜그래 타임! 71.7MHz 민점이의 짱그레. 이번에는요, 점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직접 나와서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재연해주는 코너입니다. 금미님이 보내주신 빙그레 웃음이 나는 짱그레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빨래를 돌리고 나가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저희 집 다용도실 문이 밖에선 잘 열리는데 안에선 손잡이가 덜 내려가거든요. 어머 어떡해? 핸드폰도 없고 애들 4시에 하원하는데 애들은 누가 받으며 전화도 못 받을 텐데 그럼 경찰에 신고당하려나? 119가 오려나? 그런데 난 남편 반주바람인데? 반주바람으로 구출당하면 수치스로 죽는 거 아닐까? 그렇게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때다 싶어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려다 그럼 너무 놀라실 것 같아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못 듣고 지나가셨다가 뭔가 이상했는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여기요 여기 2층이요 여기 제가 지금 다쳐서요. 혹시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께서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고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죠. 저희 집 비밀번호가 210717이에요 2212 아유 잠시만요. 핸드폰에 맨 아유 핸드폰을 안 가져왔네. 아유, 다시 한 번만 뭐라고요? 210717이요 7 1 7 7 1 7 2 1 1 0 7 1 7 아! 이, 어? 현관 비밀번호도 있지? 아. 현관 비밀번호는 9475예요 9475요 9475 가만 있어보자. 그러니까 집 현관 비밀번호가 9475 집 비밀번호가 그렇게 아주머니와 여러 번 비밀번호를 주고받은 뒤 아주머니는 무사히 집에 돌아오셨고 아이고 됐네 저도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아, 너무 웃긴 사연이네요. 아주머니가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점이의 점그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점그레 첫 방송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 점점 더 알차고 재미있는 구성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점그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민점이와 빙그레 웃는 하루 보내자고요.